최근 5세대 걸그룹들이 대거 데뷔를 알리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이번엔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 제로베이스원까지 5세대 보이그룹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어제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미니 2집 파우로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 Earth, Wind & Fire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연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랑의 요동치는 감정을 다이내믹하게 풀어낸 곡인데요.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첫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번에 나올 앨범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면서도 저희 보이넥스트도어의 이름과 걸맞게 굉장히 공감될 만한 가사들로 컴백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우 앨범 화이팅! Earth, Wind & Fire 화이팅! 보이넥스트도어는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지코가 멤버 선정부터 앨범 프로듀싱까지 모두 맡아 제작한 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코 PD님께서 한 4년 반 정도에 걸려서 프로듀싱 해주신 지아코! 예. 그 결과 데뷔 첫해 각종 수상들에서 신인상을 휩쓸었고 미국 그래미가 발표한 2024년 주목해야 할 K-POP 신인 중 한 팀으로 선정되면서 5세대를 이끌어갈 대표 그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룹 라이즈도 6월 공개될 첫 번째 미니앨범 발매에 앞서 퍼포먼스 싱글 사이렌을 공개했는데요. 사이렌은 라이즈가 정식 데뷔 전 1분가량의 퍼포먼스 비디오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곡으로 정식 음원 요청에 힘입어 풀버전이 나오게 됐습니다. 발매 후 실시간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라이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첫 싱글 앨범 '게러 기타'로 데뷔와 동시에 국내외 각종 차트를 휩쓸었던 라이즈는 이후 올해 초 발표한 러브 119가 잇따라 히트하며 일본어 버전까지 발매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일본의 각종 인기 방송 출연은 물론 오는 5월 팬콘서트까지 예고하는 등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8일에는 프롤로그 싱글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컴백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제로베이스원도 컴백할 예정이어서 올 봄 5세대 보이그룹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